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이제 국민연금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어제 아르헨티나 다큐멘터리를 한 두 편 정도 봤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제 그런 퇴직하시고 그다음에 연금을 받는 나이 그 격차가 이제 좀 있으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받는 그런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의 정임수 논설위원께서 손해를 봐도 미리 타자. 손해가 굉장히 크네요. 보니까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61세부터 받는데 또 이게 이제 한 해 정도 이렇게 늦어지게 되죠. 그러면 61세에 100%를 받으면은 56세부터 받으면 이제 30%를 평생 동안 이제 손해를 보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받았으면 70만 원을 나머지 연금 수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받는 거죠. 굉장히 큰 손해가 큽니다. 근데 조기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2019년에 62만 명에서 2023년에 80만 명이 되고 내년 또는 100만 명을 아마 돌파하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을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도 1년에서 5년 앞당겨 일찍 타가는 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50세부터 받았으면은 60세가 되면은 원상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5년 일찍 받으면 당초 받은 연금의 70%밖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으로는 상당히 불이익입니다. 그만큼 이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소득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조기 수령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은퇴는 빨라지는데 노후 준비는 턱없이 모자란 탓이고,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춰지면서 은퇴 이후에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 1965년생, 1969년생 등 낀 세대가 1년 더 길어질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에 연금을 타갈 여지가 적지 않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 봤습니다. 생활이 이제 어려운 분이 꽤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제 아르헨티나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본 겁니다. 참 이 5개월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지금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당선 바로 되기 직전에 한참 이제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있을 때 내용인데, 플람 붐 투 버스트, 호황으로부터 불황이란 버스트가 터지다는 뜻이죠. 이런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가장 인구 구성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유럽계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서 저분의 조상들이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북미를 선택했으면은 후손들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거든요.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르헨티나가 콩 생산도 많고 또 육류 생산도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비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이 판파스 대병원, 대평원 이런 걸 배웠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부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죠. 결국 이제 정치가 나라를 어렵게 만든 대표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고, IMF가 여러분들 빌려준 돈 가운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정확하게 했으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체 부채 가운데 3분의 1을 아르헨티나가 지고 있더구먼.
그다음 이제 터키고 그런 나라인데, 자, 그 유럽계의 후손들 보면서 정치 제도라는 것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지금 이제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밀레이 대통령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이제 갑자기 쇼크 요법으로 그렇게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예,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폐소와 가치는 이제 좀 안정되어 가는 거고.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남긴 의견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에 의견을 봤는데 한 몇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 아내의 가족은 이제 댓글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휴가를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20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정말 멋진 나라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따뜻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실 경영을 견뎌야 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그런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1920년대 30년대 아르헨티나 얼마나 여러분들 세계에서 아주 손에 꼽을 수 있는 부유한 국가였는지, 오페라 하우스나 도심지에 남은 그런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그걸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쿠바보다 훨씬 더 건물이 나은 상태인 거죠. 이런 글을 남기신 겁니다. 정치가 완전히 망하게 한 거죠, 나라를. 나라를 완전히 이제 그냥 수렁에 넣었는데, 정치라는 게 이러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정치가 망가지게 되면은 통화량을 증발시키지 않습니까? 표를 사기 위해 가지고 돈을 계속 찍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면 자국 화폐 가치가 추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연금을 받는 사람들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직격탄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올바른 선거가 없으면 절대 올바른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제와 제어를 벗어나게 되면 그냥 폭주할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어제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또 한 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에노스 아일레스에 거주하며 여러 나라의 삶을 경험한 반미국인이고 반 아르헨티나인으로서 저는 제가 가진 특권에 대해 이보다 더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아르헨티나계 미국인 같습니다. 노숙자인 노인과 은퇴자들이 퇴직금이 한 달에 100달러도 연금 100달러도 안 됩니다. 이 작은 연금 때문에 퇴직금이라기보다도 연금이나 펜션, 거리에서 돈을 요구하거나 쓰레기통에서 캔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화폐가치가 추락을 해놓으니까 국가가 주는 연금이 한 달에 100달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노령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줄하고 같은 것이 바로 올바른 선거에 의해서 제어되는 정치 권력인 거죠. 아르헨티나는 거대한 정부, 과도한 규제, 정치인의 우상 숭배가 모든 수준의 상상할 수 없는 부패를 초래한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현재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이 이 나라를 도우기 바랍니다. 연금 생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체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체제가 뭐죠? 추락하게 되면은 가장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이 노년, 노후입니다. 왜? 자국 화폐가 그냥 뭡니까? 종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 말씀을 보고 한 분이 댓글 남겼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은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잘 기억합니다. 중산층의 파괴에 대해서
부모님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일 수도 있지만 슬프게도 오래전에 시작된 겁니다. 나이가 드신 아르헨티나 분이 남긴 댓글인 겁니다. 또 여러분 한 분 보시게 되면 아내와 저는 작년에 은퇴했을 때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일레스에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항상 라틴 아메리카의 파리로 여행하고 싶었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환상적이었고 예술과 음악은 환상적이었고 문화는 다른 어느 국가도 달랐습니다. 유럽풍으로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아르헨티나를 선택했느냐 캐나다를 선택했느냐 미국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후손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아르헨티나의 비극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냥 무심코 넘어갔겠지만 저는 이 역사적인 여름 경로를 알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게 아르헨티나 이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이 이렇게 먼저 완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 부에노스 아일레스의 대도시 인구 1500만 명의 대중교통은 일본을 제외하고 제가 본 다른 모든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죠. 3개월 동안 3명의 친구들이 우리를 방문했고 모두가 그곳에 마음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는 60%의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달러는 1달러에 300페소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율이 100%가 돼서 1달러에 1000페소입니다.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저는 1%처럼 살 수 있지만 현재 인구의 40%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데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치와 경제 불황으로 인해 패배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일레스는 사람들 때문에 문화 강국입니다. 이 나라는 낡고 부패한 정치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부유한 사람 나라 중 하나가 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은 정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경제적 궁핍이란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가 많아질 것이고 뜯어먹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준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포퓰리즘이 극대화될 것이고 통화를 잃음들 뭐죠? 예, 그냥 제어하지 못하고 발행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것이고 자국 화폐가 팽팽히 추락하게 될 것이고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고 정액 봉금이나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 삶은 너무나 고단해지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모두 다 선거를 지켜야 좋은 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르헨티나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한 30분 정도 오스트레일리아 여러분들 방송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내 마음이 여러분들 무거웠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못 지키면은 저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선거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이야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어제 본 참 그래도 요즘에는 좋은 시대 나가지고 세상 구석구석을 가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일은 어디나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제 본 아르헨티나 사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보조금을 많이 줄여놓으니까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막 결사적으로 그런 데모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걸 막는 경찰 체류가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혼란스럽게 이럴 데가 없더군요. 어쨌든 여러분들 참 이런 나라 사정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